네, 안녕하세요. 고익규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을 만나보러 갈 텐데요. 여러분의 질문을 함께 해결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후진 선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제가 물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MVP 축하드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어떤 팬분께서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쿠로 선수의 엄청난 사생팬이다. 아, 네.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쿠로의 사생팬을 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뭐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있잖아요. 뭐 괴롭히고 싶은 뭐 상이라던가 이제 뭐 반응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적합한 인물이거든요, 사실상. 네. 팀 내에서 제일 적합하다. 근데 스피릿 선수도 있고 뭐 사실 인기로 따지면 마린 선수도 있는데 그래도 쿠로 선수인 이유가 있다면? 이제 뭐 경환이 형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형이고 반응 사실 찍는 것도 사실 뭐 별로 약간 좀 이런 거리낌이 있거든요. 다현이도 재밌긴 하지만 이제 다현이는 동생이라 자주 찍히는데 이제 형을 찍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서영이 형이라서. 그래서 몰래 찍는 게 쏠쏠하거든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몰래 찍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냥. 네, 그러면 이 쿠로 선수의 덕질을 도울 수 있는 뭐 입덕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점을 조금 더 추천해준다. 쿠로의 매력 세 가지? 세 가지요? 아, 너무 많은데 사람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뭐 반응을 봤을 때 뭐 괴롭히거나 뭐 사진 찍어줄 때 되게 잘해주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거에서 아마 약간 입덕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가장 그 만만한 재밌는 형을 찾아서 입덕을 하신 거라는 거죠? 아, 뭐 그렇게 되는 건가? 만만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또 팀 내 분위기 메이커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제가요? 인정하시나요? 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마 투신 선수랑 크레이머 선수 그 두 선수가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바깥으로 보였을 때 굉장히 뭐 카메라에 뭐 인터뷰도 굉장히 잘하고 재밌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기차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투신 선수나 뭐 크레이머 선수를 굳이 뽑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그런 인물인 줄 알고 여기 팀에 들어왔는데 막상 지내보니까 저보다 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평범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 와서. 네, 또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 중에 별명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뭐 광명, 불꽃, 턱도 있고 어깨 깡패 있고 또 피지컬의 투신이 있고 이 딱 닉네임만 들어봤을 때 있잖아요. 어떤 선수가 제일 셀 것 같나요?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좀 크레이머요. 크레이머. 아, 너무 세요. 아, 그래요? 실제로도 제가 팔씨름 얼마 전에 해봤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아, 팔씨름? 실제로 힘도 세다? 너무 세요. 그럼 뭐 2순위가 있다면? 등수를 매겨본다면? 2순위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체급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체급은 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3등은 광명 불꽃하고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인터뷰 감사합니다. SK에서 활동하시는 최고령 게이머이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라고 하지 네. 절대 외모는 아닌데 굉장히 동안이시죠. 아, 나 아니었었는데. 네. 아쉽네요. 네, 실제로 그 선생을 하시면서 네. 뭐 세대 차이 뭐 이런 것들 네, 뭐 선수들이랑 합숙 생활하면서 좀 그런 게 느끼시는 게 있나요? 솔직히 말도 안 되긴 하는데 네. 궁금해하시네요. 뭐 그냥 가끔 가다가 감독님이 아재 개그를 하실 때 저만 웃더라고요. 아, 느낌이 와요? 그 최우선 감독님의 그 개그 코드를 아시는구나. 아, 딱 저 막 빵 터져서 웃고 있는데 네. 뒤에가 너무 싸늘한 거예요. 그럴 땐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스피릿 선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네. 저 말고 다른 팀원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모글리 선수는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감독님이 자주 네. 조커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아무 반응 그게 재미도 없는데 그냥 같이 웃어줘요. 뭔 소리예요 그게? 감독님 여기 아니 그냥 게임할 때 같이 이상한 말 하시고 네, 감독님의 유머 코드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크레이머 선수의 그 어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보시면 안 되겠냐 라고 해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한번 줄자를 가지고 한번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대한민국 평균이 뭐 40 초중반 정도래요. 어깨 사이즈가 모르죠. 어디서 되는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재주시면은 크레이머 선수의 어깨 길이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40,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50이요? I think it's time we blow. 49에서 50은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잘 잘 때도 우리가 네. 꺾인다니까요. 어깨 때문에 세로로 잘. 아 진짜로? 잘 때면 목 아파서 깬다니까 중간 부분. 이렇게 옆으로 자면 네. 아니 그럼 어깨가 그 넓어서 방금은 단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장점은 뭐가 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면서는 아직까지는 장점 없는 것 같아요. 뭐 여성분들이 네. 뭐 어깨 넓은 남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좀 고백을 받아보거나 했을 때 크레이머 선수의 어깨를 보고 반했던 뭐 여자분이 계신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없어요? 아직까지? 네, 네 그냥 단점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사이즈 단점만 있다? 네. 아 굉장히 듣기 안 좋네요. 아 좋았어. 네, 정말 부러운데 어쨌거나 넓은 어깨 잘 간직하시고 네. 네, 좋은 네, 실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고대무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긴장되고 선수들과 친해진다라는 게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제가 해소시켜 드렸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스포티비 게임즈 SNS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물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